오늘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오늘 방송을 좀 갑자기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절대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이낙연 때문에 졌다,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이 1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진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졌다, 이거는요, 민주당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졌다, 뭐 심상정 때문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절대 남 탓하지 않고, 이겨내세요. 이겨내기 힘드신 분들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깜깜이 있잖아요.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 기관들, 사실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 그 깜깜이 기간 동안 4%에서 7% 지고 있었어요. 그쵸? 막 한국갤럽, 리얼미터 다들 다 지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밭갈이가 따라잡은 거예요. 진짜로. 거의 평균 5%를 지고 있었다 그래도 150만 표에서 20만, 200만 표를 여러분들이가 박갈아서 그 200만 표를 보이지 않게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랑 안 맞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표가 바로 여론조사를 보면 4%에서 7% 윤석열이 이기게 나와.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박가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게 막 여러분들 10명 갈았다, 8명 갈았다, 3명 갈았다, 2명 갈았다. 그게 전부 퍼지면서 그게 여론조사를 극복을 하고 박빙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비록 졌지만 엄청난 차이를 극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상할 때한 대선이 하루나 이틀만 조금만 더 뒤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하지 않는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이 선거는 너무너무 힘든 선거였어요. 제가 그 코로나도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붕괴, 제가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서울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서울에서 지면 이번 선거는 수도권 싸움이다라고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그래갖고 한달 전부터 난리를 치고 사실 그 서울이 이겨야 된다. 근데 진짜 서울에서 진 만큼 저희가 졌어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싸웠어요. 1년 전에 오세훈이가 박영선 장관을 무려 19%를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그 19%를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변화된 건 없어요. 부동산 여론? 진짜 이재명 후보가 모든 난관을 헤쳤고, 그 이재명 후보님이 통과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밥갈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이 앞을 눈물이 그치지 않고 분한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면 정말 허탈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좀안 하고 그랬다 그러면 좀 아유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책감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민주주의 모든 걸 던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방 가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 저방 가서 후보를 잘못 뽑았다. 저방 가서 누구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 민주진영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쵸? 진짜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늘 조직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제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웠고 너무너무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도 잘하고 뭐 이래갖고 우리가 너무 최선을 다했고 너무 불리한 환경?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쵸? 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개국본의 광주 대표가 저를 사퇴를 요구하는데 저는요. 사퇴하고 싶어요. 저는 개국본 대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본인들부터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말고 완장 채워줬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왕적 총수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개국보는 빈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를 사퇴를 요구하면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고 광주 대표님 뒤에서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의제를 올리세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생각하시고 저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저희 개국보는 빈그릇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 음해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남탓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쵸? 정부 인사들 때문에 졌다 이낙연 때문에 졌다 정말 그것만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던졌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개국본 대표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고 감사드리고 개국본 대표님들은 저희가 조만간 총회를 통해서 전국 개국본 대표님들은 전부 사퇴하는 걸로 저희가 추인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 있어요. 왜 전국 개국본 대표님들을 사퇴시키냐면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제가 혼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런 그런 거 제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아 이번 대선 끝나면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떠날 분들은 얼마든지 떠나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좀 통화를 했어요. 누구랑 통화했다라는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죠. 지금부터 중요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죠. 오늘 김두관 의원은 좀 혼나야 돼요.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에 그렇죠?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에 지금 뭐라고 썼냐면 뭐 노영민, 김현미 뭐 이런 사람들 원망을 하면서 이 사람들 민주당에서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비대위원장 만들어야 된다. 제목이 이재명 비대위원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목을 써서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재명 죽이는 길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날아갑니다. 김두관은 노영민, 김영미, 김현미 이런 사람들은 원망스러워도 지금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유일하게 충북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기는 후보가 노영민밖에 없어요. 지금 충북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노영민이에요. 근데 노영민을 지금 민주당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에다가 앉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 지선은요 굉장히 힘든 지선이에요. 이거 이재명 날아가라는 소리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그 다음에 당대표 도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를 도전해야 되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면 안 돼요. 비대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또 몇 달 안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선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방선거는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지방선거는 정권 잡은 측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그 TK, PK 지역 가면요 이번에는 파란 잠바 입었다 그 다음에는 빨간 잠바 입었다 이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정권을 잡은 측이 지방선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방선거 비대위원장으로 앉히자. 이 김두관 말은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노영민 탈당해라. 어? 그다음에 김현미 탈당하라. 누구의 지금 탓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뭘 해야 되냐? 민주당 소속이면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새끼들 전부 석관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죠. 민주당 소속이면서 윤석열 지지했던 새끼들 있어요. 그런 새끼들 찾아내갖고 지금 그런 사람들, 당연히 해당 행위니까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 엄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냅니까? 지금 딴거 없어요. 최성 전 고양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몇몇이 보이죠? 그런 자들 속간에서 민주당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 어디서 지금 엄한 사람들 쫓아낸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응?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의 그러면 앞으로 차기 계획이 어떠냐?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후보님 괜찮아요. 우리 후보님 굉장히 상심했을까봐 그랬는데, 제가 톡을 좀 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계시고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일단 권리당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권리당원 가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9월달이나 8월 말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당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달에 가입을 하면 3, 4, 5, 6, 7, 8딱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가입을 하셔갖고 3, 4, 5, 6, 7, 8 9월달에 하게 되면 6개월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로 흔들지 못하게 하는 길이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이낙연도 욕하지 마세요. 나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어요. 보이지 않는 면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붕괴가 돼요. 지금 민주당 안에 여러분들 이게 거대 180석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권력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냐? 정당 개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예요. 지방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라서 정당 개혁,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해야 돼요.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뤄내면서 국민들에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170석을 얻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170석은 얻지 못하더라도 심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이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면 사람들이 정말 안철수 말대로 손가락 자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의 폭주에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하면 내년 총선에 얻었지는 않아요. 150석 이상만 얻어도 민주당이 견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했냐? 정당 개혁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180석을 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민주당, 그게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풍을 맞아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개혁, 그 다음에 정치 개혁으로 일어나면서 나머지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근데 이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근데 당대표는 또 양날의 검이 있겠죠. 왜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잡아야 되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를 잡지 않으면 텀이 너무 길어요. 그쵸? 텀이 너무 길어요. 당대표하고 바로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저기서 어떤 분들은 서울시장 나가라. 그래서 오세훈이를 꺾어라. 어떤 분들은 경기도지사 다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통령이랑 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한명한 명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도전했던 사람이 다시 경기도지사를 도전하거나 서울시장을 도전하면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가는 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당대표 도전, 그 다음에 내년에 국회의원 당선, 그러면 존재감이 이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아서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실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젊고 참신한 사람들의 공천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천을 주도해야 돼요. 당대표가 2년이니까 당대표가 재임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에 9월 달에 하면 다음에 총선까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후보님이 당대표를 도전을 안 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총선을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2년의 공백기간이 있다 그러면요, 정치는 6개월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렇죠? 정치는 잊혀져요. 아무리 이재명이라 그래도 이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게 2년이 지나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잊혀져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 안에서 4분 5열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아무것도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몸 아픈 거는 참겠는데 이 마음이 아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당 개혁을 통해서 정말 젊고 참신한 사람들의 인재 영입과 그분들의 혁신 공천을 이뤄야 되고, 그 이후에 민주 진보 세력들의 정치 개혁, 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다당제, 안철수가 얘기했던 거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런 앞으로 정당 개혁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민주당 파란색 잠바만 입고 있고 안은 빨가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사실 180석을 갖고 있을 때 언론개혁 해내지 못하고 검찰개혁 해내지 못했던 그 여파가 이번 대선에서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느꼈고, 사실상 윤석열이 라는 대권 후보를 키워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 이번에 당대표 도전 9월달에 있을 거예요. 9월달에 당대표, 8월 말일이나 9월달에 당대표 도전이라고 당권을 잡고 2년 동안 당을 정당 개혁을 통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개라는 새로운 개파가 생겼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아닌 당대표라 그래도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두관이의 저런 남 탓하는 엉뚱한 사람들 출당시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정말 추대 이런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추대는 일어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추대하자 이 자체가 민주당이 또 분열을 해요. 정정당당하게, 근데 당권은 쉽게 잡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도전하면요, 당권을 쉽게 잡습니다. 상대가 없어요. 뭐 누구죠? 홍영표가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도전하면 사실 무혈입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당대표 정상적인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을 통해서 돼야지 더 당대표의 힘이 세지는 거지, 괜히 추대해서 올라가면 불만 세력들이 남아요. 당원들이 정상적으로 뽑아서 당대표가 되는 당대표와 추대해서 당대표가 되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대해서 한다는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이길 수 있는데 뭐라고 그 추대하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이 방송을 볼지 모르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하시면 도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아쉽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참 훌륭하시고 그러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 정청래 의원님한테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당이 수습이 안 돼요.
워낙 정청래는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중진들이나 있던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이 세긴 세지만 이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하면 우리가 밀어줄 수는 있겠지만 당이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은 16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 결국은 당대표에 도전을 해야만 당을 수습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정청래 의원은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시야 같고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원내대표의 콤비플레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강욱 의원 같은 분들이 그 원내대표 뭐 3선 이상 이런 거 깨버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당원 가입 권리당원은 가입을 해서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 흔들지 못하게 오늘 아침에 사실 이재명 후보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애렸었어요. 아렸는데 이 또한 또 운명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원망 안쓰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제하는 거죠. 그 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대통령 지금 와서 정권 뺏겼다고 욕하는 건 아무 여러분들 남는 거 없습니다. 저같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원망스럽죠. 근데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잡고 뺏겼으면 그때 피눈물을 근데 날 뻔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가 결국은 타겟이 윤석열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대놓고 이명박 사면해달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수 있죠. 정경심 교수님, 김경수 지사 다 사면하셔야 돼요. 저는 결자의지 차원에서 제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이가 구속시킨 정경심 교수님이 윤석열이 정부에서 감옥에 있는 건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저의 부탁은 우리 시민들의 부탁은 김경수 지사 그리고 우리 정경심 교수님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는 사면해 주시고 이명박 풀어 주시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라도 우리 사람 살리고 싶어요. 저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선거 여러분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선거가 여러분들 우리가 졌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여러분들 진짜 7% 차이로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난리 났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고 난리 쳤다면서 당에서 벌써 분란이 났어요. 근데 역대 최소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소한 차로 이재명 후보가 졌기 때문에 1600만이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5% 막 150만 표, 200만 표 차이로 졌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잘못됐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이 끝나자마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가 이재명을 살릴 수 있게끔 이겼으면 금상첨화겠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도 않겠지. 근데 저도 이재명을 건들 수 없는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비대위는 윤호중이 맞고 왜냐면 지방선거 끝나면 윤호중도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끝나면 아무래도 선전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 이재명 후보는요 추대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 이번에 대선 도전하면 누가 이재명을 이기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이런 추대나 이런 거는요, 반민주적 행위예요. 옛날에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이런 제왕적 그 총재 시절에 민주 진영에서도 추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절대 추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추대, 아니 그냥 붙어도 이길 거를 뭐하러 추대를 해갖고 꼬투리를 잡습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해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았다 그래야지 힘을 실어주지, 뭐하러 추대를 해갖고 응? 반대파들에게 빌미를 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아니죠. 누가 자꾸 추대해갖고 흔들면 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뽑은 대표 흔들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무조건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를 도전을 해야만, 당원들이 뽑았는데 왜 니네가 흔드냐,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주죠.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독재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탄압을 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정교하게 이제 법 기술자들이 하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또 고발하는 법세련이나 그 사준모 얘네들이 활약에 의해서 여기저기 고발을 하면 이제 제대로 된 검찰이 법 기술을 발휘해서 민주정을 탄압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마 그 타겟이 계급본일 거예요.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100% 계급본을 칠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이 입으로 서초동 촛불을 무법천지라고 얘기했듯이 제1 타켓이 시민사회를 조질 거예요. 시민사회를 제일 먼저 조질 겁니다. 그래서 뭐 민생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개국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은 그냥 다 사퇴하세요. 다 사퇴하고 괜히 빌미를 주지 마세요. 전부 사퇴하시고 빌미를 주지 마시고, 제가 개총수로서 모든 거는 제가 다 그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으쌰으쌰하면서 일반 시민들 같이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약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그냥 다 떠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갖고 그냥 정치에 아예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라고 사실 마음을 먹었었어요. 아 진짜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예전에 어준영이랑 김어준 총수랑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오늘 어준영이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 모르지만 한 20년은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거 반어법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반어법을 쓰신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드시거든요. 이번에 김어준 총수 모든 걸 던졌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언제까지 방송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저도 어느새 제가 이쪽에서 방송을 한 건 10년이지만 사실 활약을 한 건 10여 년이 되죠. 제가 30대 때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50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해지고 싶어도 오늘 나보다 한참 선배인, 5살이나 선배인 김어준 총수가 앞으로 20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25년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75세까지 있겠습니다. 그럼 김어준 80세, 저 75세. 그래서 어준영이 저보다 5년 선배예요. 저는
방송을 제가 하지만 저는 김어준을 존경합니다. 김어준이 없었다 그러면 조중동과 맞서서 싸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김어준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어준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불리한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김어준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걸 한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어준 없어서, 김어준이 뉴스 공장이 없었다 그러면 조중동과 맞서고 그런 싸울 수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들 해야죠. 구독자 10만 넘고 뭐 20만 넘고 좀 자기 팬들 생긴다고 김어준을 욕하고 그따위 짓은 하지 맙시다. 응?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죠. 이명 박근혜 시절부터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자기 구독자 좀 생기고 팬들 좀 생겼다고 김어준을 까고 욕하고 그러면 됩니까? 응? 선거 졌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개총수 물러나라 그러고 물러나줄게요. 난 개총수 안 해도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으쌰으쌰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어? 정신들 좀 차려야 되죠. 응? 힘들 때 다 같이 힘든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남 탓을 하고, 응? 그러면 되겠어요? 응? 제가 그래서 평소에 절대 개국본 대표들과 문자도 안 해요. 통화도 안 합니다. 응? 저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전 기억이 없어요. 응? 응?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기가 막혀갖고 개국본 대표로서 적합하지 않아 대표에게 물러나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물러나 줄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개국본 본부의 개혁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하세요. 광주 호남 본부장 정혜권 드림 하세요. 소통을 거부함으로 귀하의 카톡 메시지 전국 임원진 방해를 통해 통제합니다. 하세요. 저는 단 하나도 개국본을 떳떳하지 않게 운영한 적 없어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하시고 본인이 개국본에 대해서 뭘 했는지 반성부터 하세요. 응? 개국본 조직이, 호남 조직이, 광주 조직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반성부터 하세요. 응? 선거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염장지르는 이런 글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응?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응? 대표하고 싶으면 하세요. 응. 개국본 대표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이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응? 좀 개념들 좀 가지세요. 응? 아니 나는 물러나라,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개국본을 벗어나는 순간 전 더 자유롭게 더 투쟁할 수 있어요. 응? 이런 게 사람들 힘 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게 선부 조직 갈가, 뭐, 그래서 제가 한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래서 계속 대표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 해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4.15 총선 때도 으쌰으쌰 해갖고 총선 대승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해산하고, 또 뭐 하고 해산하고, 어? 그놈의 완장이 뭐라고? 어? 개국본 대표라는 사람이 본인 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몰랐대. 몰랐어. 나 2년인 줄 알았어. 응. 날짜가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어 난. 어? 정신들 좀 차리십시다. 어? 뭔 당신이 개국본 대표해 그럼. 이끌 자신 있으면.
중요한 거는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응? 이번에 개국본 총회에서 책임을 물을 거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딴 거 몰라도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 이번에 딴 거 없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4월달부터 무조건 여러분들 지방선거 그쵸? 심란할 때일수록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어? 심란할 때일수록 당신들까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개국본 죽이려고 분명히 여기저기서 들어올 텐데. 어? 좀 그러지 맙시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그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이 두 군데만큼 우리가 이겨야 돼요.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또 엄청난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각 지자체장들을 우리가 다시 좀 찾아와야 돼요. 지금 슬퍼할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되게 슬프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기잖아요. 또 기뻐요. 민주당 180석에다가 지방선거 또 이기면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이 슬픔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이기면 또 기분 좋아요. 그럼 또 이재명 당대표 만들고 그럼 또 미래가 보이고 시간 안 갈 것 같지만 지옥 같겠지만 4년 국회의원 선거 벌써 엊그저께 4.15 총선했는데 2년 지나갔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얼마나 헛발질 하겠어요. 어?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으쌰으쌰 해갖고 응? 여러분들 개국본 다음 카페 회원들 좀 많이 혼합분들도 많이 좀 가입하세요. 전국에 다시 저희가 개국본 단톡방을 다시 만들 거예요. 대표도 새로 뽑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개혁국 다음 카페에 개혁국민운동본부 치시면요 지금 71,991명인데 여러분들 귀찮으셔도 여기 개국본 좀 가입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저희 이번에 지방선거 때는 개국본 단톡방이 필요해요. 지방선거 때는 개국본 단톡방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때는 개국본 단톡방이 필요하니까 그 여러분들 개국본 단톡방 좀 꼭 좀 가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진짜 작은 소규모의 조직들이 활약을 많이 해야 돼요. 이미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시고 개국본 단톡방 여러분들 많이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충남, 충북, 대전 우리가 거의 지난 지방선거에 준하는 것만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그럼 좀 마음이 좀,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개혁국민운동본부 다음 카페에 가입하시고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지금 이재명 시민캠프에서 전부 나와주시고 저희가 개혁국민운동본부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홍보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입해 주시면 우리 새로 으쌰으쌰 해갖고 제가 또 25년을 뛰어야 됩니다. 25년을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